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로 모아뛰기입니다. 무릎 올리기라고도 하며 무릎을 들 때 줄을 한 번, 무릎을 내릴 때 다시 줄을 한 번 돌려줍니다. 뒤로 모아뛰기입니다. 다리를 뒤로 들어줍니다. 역시 다리를 들 때 줄을 한 번, 다리를 내릴 때 줄을 한 번 돌려줍니다. 앞들어 교차뛰기와 뒤들어 교차뛰기는 발 모양, 즉 스텝부터 연습한 후에 나중에 줄을 잡고 손과 함께 연습합니다. 앞들어 교차뛰기는 무릎을 들어 앞에서 봤을 때 대각선 반대쪽을 찍고 다시 무릎을 들었다 원위치로 내려줍니다. 뒤들어 교차뛰기는 다리를 들어 뒤에서 봤을 때 대각선으로 반대쪽을 찍고 다시 다리를 들었다 원위치로 내려줍니다. 도약으로 응용해서 연습해봅니다. 새로운 기술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발 모양부터 연습한 후에 줄을 잡고 손과 함께 연습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이도약으로 연습한 후에 이도약으로 되기 시작하면 이도약 동작에서 줄만 빨리 돌리는 방법으로 연습합니다. 오늘 배운 다리 들어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